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복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하면서 우리가 성남시민을 만날 때 이 대표는 서초동에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수도권 민심 공략 행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장 말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과 개항을 소식 그리고 계속되는 공천 잡음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정치적 본진, 경기도 성남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의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만 여야 대표의 오늘 행보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곳 수정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남에서 제일 먼저 이곳으로 왔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성남과 용인과 이곳을 오갈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 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최병목 위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재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곳을 싹 훑었습니다.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네.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재판 날짜에 맞춰서 아마 일부러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뭐 일종의 맞춤형 공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예. 뭐 그러나 이제 저기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그 법정을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이제 공격을 하는 셈인데 뭐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정당 간의 대결도 있지만 또 후보 간의 대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저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과연 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남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성남은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본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 총선에서 이곳 4개 지역구 중에 대선 주자급인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에서 승리한 걸 빼고는 민주당이 3-1로 압도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오랜만에 저희 정치단 나와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애정을 담아서 함께 해온 곳이 성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성남 분위기 어떤지를 좀 먼저 여쭤봅니다. 성남 분위기를 먼저 보려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와 수정구가 있는 성남의 본시가지 그리고 이제 분당갑으로 나뉘어진 분당구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서 봐야 되는데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험지다라고 하는 거는 중원구, 수정구, 본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은 정말로 민주당세가 워낙 강해서 정말 우리 쪽에서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분당갑을 같은 경우는 이제 1991년에 입주된 신도시로서 그래도
한때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던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오늘 방문했던 곳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좀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특별한 장소다라고 했던 게 양지마을일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직전까지.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분당이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오랜 기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큼은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거두지 않을 것인가 하는 내부적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에서 보면요. 여기 투표인 수가 약 14,000명이고 11,000명가량이 투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59% 약.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약 38%의 득표를 했습니다. 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분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조차도 이미 분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부끄러워하는 증상들이 나왔다. 네. 아, 네. 예. 네, 이 부분도 중요하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네. 제가 또 열심히 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네, 그래, 짚어보도록 한번 하죠. 한동훈 위원장, 네. 오늘 아주 빽빽한 그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성남 그리고 오후에는 용인을 찾고 있는데 당에서는요, 수도권 탈환 작전이다 이렇게 부르던데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을 찾고 있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네네. 아까 최 의원님이 이거 의도된 거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총선 32여일 정도를 남겨놓고 지금 당대표급이 의도되지 않은 이런 일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도된 행동이어야지 맞고 의도된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남 방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당 같은 곳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들조차도 부끄럽다 하는 것들을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중원구와 수정구를 좀 나눠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거목이죠. 민주당에선 김태년 지금 이제 그 의원이 있는 곳인데 네. 김태년 의원의 다선으로 의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윤영창 의원 공천 문제로 인해서 중원구, 수정구도 이번만큼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을 방문했는데 이 바람과 기세를 몬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분당 갑을 뿐만이 아니라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도 붙어볼 만한 격전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우리 성남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아오신 김민수 대변인이 지금 이번 총선의 성남 결과 굉장히 낙관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주셨는데 기대도 담아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강선피 부위원장님,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에 가서 아무래도 다독이는 것이 뭐 전략상 뭐 수름서일 수가 있죠.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었던 발판이 됐던 거는 성남시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 업적이 무엇이냐면 뭐 무상급식도 있고 뭐 산후조리원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일 때 그때 성남시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3년 만에 채무 불이행을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업적이 바탕이 되어서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선까지 됐기 때문에 성남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시장 시절의 그 성과 그걸 무시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시장직을 하면서 어떤 비리 의혹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분당갑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또 분당을 후보인 김은혜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국민의힘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안철수를 보유한다는 거. 저희 하나씩 살게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빠진답니다. 이거 하나씩. 세 개. 사장님, 아니, 저희는 이거 들고 갈게요. 와! 뜯어드세요. 세상에. 지난 선거에서 저희 성남에서도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들을 성남 시민께 제시했고 성남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답을 실효성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까 누룽지 하나 갖고 간 걸 보셨는데요.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아주 소중하게 다뤘다는 게 또 국민의힘 당직자의 얘기였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이 유세 일정의 핵심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았던 분당 양지마을을 찾은 건데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재판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일부러 맞추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러 그것을 맞췄다기보다는 우연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그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남 시민들께서 상징적으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남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더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을 두 번 했죠.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큰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이제 미래 신도시도 성남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발 비리로 얼룩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이 많이 구속되고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하면서 본인이 과연 이게 사적으로 개인 카드를 얼마나 썼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이게 생활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경기도의 법인 카드로 부인까지 지금 이게 재판받고 있는 이런 이게 비리의 온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강성필 위원장은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마치 뭐 성남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뭐 빚을 많이 갚은 것처럼 이렇게 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모라토리엄 자체가 저는 쇼다. 그때도 성남시가 자립도가 높았어요. 그날 이게 돈이 없어 안 갚은 게 아닌 정치적 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업적은 거의 없고 전부 이게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이재명 대표의 시정 평가에 대한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차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 성남시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양지 마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약점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좀 피부로 와닿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그 재선의 성남시장을 통해서 성남시에 또 나름대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이 아마 이 지금 표심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잠시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이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정말 끝까지 말렸었는데 연도장 찍자고 쫓더니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무 곧잘하더라고요. 권한이 더 커지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네. 어디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성남이 제일 좋아요. 아, 성남이 제일 좋아요. 성남이. 아. 실망하셨죠?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무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네. 아 역시 시장님보다 낫다니까요. 네. 자 그럴게요. 최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성남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다.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 기간 동안 법카를 또 유용했고 지역 토착업자들과 유착을 했던 거다. 이렇게 딱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 거의 모두가 다 지금 그 공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자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뭐 이 문제도 결국은 거기에 후원금이 다 제3자 뇌물이고 뭐 대장동 마찬가지고 우이래 신도시 마찬가지고 뭐 다 지금 그때 거를 다 이게 비리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대부분 뭐 조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다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걸 그 어느 한쪽을 뭐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정파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드러난 사실 관계는 좀 일부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치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 사실 좀 그 설명하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성남 시민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유권자가 됐든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비리로 얼룩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결국 이번 총선에서는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굿바이 이재명,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장영하 변호사와도 함께 성남시대를 돌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을 성남의 이름을 대장동, 백현동 같은 비리의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바로잡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화면에 저희가 사진으로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간 자리가 다 그 이재명 대표의 현수막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 민주당 후보의 사무실 그 주변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저기 계신 이재명 대표가 성남을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 비리의 이름으로 성남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는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선거 전에 가서 뭐 국민의힘으로서 불리한 지역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와 반면에 저는 이 다음 일정으로 용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용인 가셔도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한데 전 최소한 그 용인 갑 지역에 가셔가지고는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기 성남에 가셔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 맞다.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갑 지역에서 두 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로 징역 7년을 대보면서 확정을 받았어요. 후보를 내면 안 돼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공천한다고 했어요. 재보궐 올 때. 그런데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 됐을 뿐 사실상 재보궐인 거예요. 그런데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뒤가 맞게 하려면 저기 가셔서 저렇게 뭐 성남 가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 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데 가서도 일치하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박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지금 현재 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본시가지인데요. 수정구와 중원구는 역사가 오래됐고 이재명 대표와 오래 산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속속들이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이나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성남과 관계된 많은 법적인 조사들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지자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었을 때는 성남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한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비리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 아파트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옹벽이 쓰고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하는 생활의 불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는 그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전국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성남 지역의 분당 가불이 아니라 본시가지인 중원구와 수정구에 이를 더 어필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이재명 대표가 단순하게 한 지역구의 후보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선거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당연히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당대표에게 도덕적 법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의도해서 오늘 김민수 대변인을 이날로 모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네. 성남시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각 지역구의 이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짚어주시고 계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 나가는 거는 성남은 아니고요. 자막 나가는 것처럼 용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에는 성남 유세를 끝내고 용인으로 이동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용인 중앙시장 저희가 현장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소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동훈 위원장 지금 용인 중앙시장이 마련된 이 단상에 올라서 꽃을 받은 모양이에요. 꽃을 들고 용인 후보와 함께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역시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용인도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전략 지구입니다. 용인에는 이제 그 특히 갑에는요 청와대 그 인사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이 이제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병에는 고석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데 군사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하타죠. 정은 이제 이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현조 의원이나 거기 경선도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그 강철호라고요. 로보트 현대 로보틱스 사장 출신 이런 데 좋은 후보들이 가 있습니다. 현대 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상일 시장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옛날에는 갑 한 군데만 정참인 의원 한 군데만 이게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결국 이제 수원 아래인데 용인 위에 분당 다기 전략지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이원모 후보의 지역구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말 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보니까 확실히 저기가 국민의힘의 텃밭은 맞는 것 같네요. 그냥 손을 그렇습니까? 흔드니까 예. 다들 좋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저런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를 해주고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는 용인갑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이원모 전 비서관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절대로 뇌물 수수 같은 비리에 엮이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용인시장에서 이원모 후보를 비롯해서 용인갑을 후보들과 함께 지금 시장 유세를 함께하고 있는데 늘처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환호를 보내주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병목 위원님, 네. 지금 용인 판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 지역 이외에는 이제 을, 병, 뭐 정, 지금은 정까지 있죠. 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저기도 사실은 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탄희 의원이 뭐 불출마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지역도 아마 혼전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경기도 전체는 민주당이 그 우세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인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아직도 뭐 그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도 그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예. 지금 보시면 용인 갑을병정 후보들 모두 지금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지금 공동 유세를 하고 있는데 용인이 많은 언론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험지 쪽으로 분류하는 쪽이 많던데요. 어떻게 예. 교수님 보십니까? 뭐 그동안에 그러니까 투표 생활을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험지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찬민 의원이 당선되었던 용인 갑을 빼고는 나머지는 상당히 민주당의 강세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기 대규모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인에서 나름대로의 국민의힘 그 힘의 일종의 뭐랄까요 기세를 올려야만 주변 지역까지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용인 이 갑을 병에 지금 투입된 후보들이 사실상 정치적인 신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높은 대중적 인기도와 그리고 일종의 뭐 팬덤에 가까운 그런 지세까지 상당히 이 지금 신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네요. 과연 이러한 이 좋은 이 초반의 기세의 흐름을 과연 이 지금 그 이 새로 전격적으로 투입된 시인들이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황과 연고를 찾아서 이걸 표로 만드느냐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이런 날선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훈훈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작성한 직접 쓴 편지를 전해줬는데 한 위원장이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얼마나 보고 싶어. 아유, 건강 괜찮으세요? 제가 제가 볼게요. 너무 잘 직접 썼어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거 나 지금 내야 되는데 가입하는 거 할 거야. 가입? 당원 뭐 가입 이런 거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나는 죽도 살았어. 아니요, 축제 뭐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저희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어르신 탑자가 강정이 정자 시자 쓰시죠? 김인수 대변인.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씩 이렇게 소위 훈훈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연출이라기보다 성격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같이 움직일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눈에 뭔가가 밟혔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찾았었을 때도 오뎅을 사 먹고 뭐 이렇게 번데기를 사 먹고 가다가 마지막 가게 생닭을 파는 가게를 보면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 더 사주려고 하고 이런 약간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고운 심성을 좀 가졌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저렇게 현장에서 할머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유권자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저런 편지를 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동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저 장면에서 어떠한 연출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이덴티티, 본인의 성격을 이렇게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강석희 부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요? 아니 뭐 할머니가 저렇게 편지까지 쓰셔가지고 왔는데 정말 추운 날씨에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저런 면은 사실 부럽고 정치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편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찾았죠. 그때 좀 난데가 없는 국면이 좀 있습니다. 낙곰수 출신 방송인인 주진우 씨가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을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주진우, 주진우! 주진우 씨가 그랬어! 주진우, 주진우! 주진우다! 주진우다! 서정 변호사님, 주진우 씨가 일부러 간 건지 뭐 우연히 간 건지 이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연의 올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저게 저 현장에 오는 건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일부러 저를 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주진우 씨가 지금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의 양쪽에서 아주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어차피 이게 낙곰수부터 가짜뉴스 제조기 아니냐 이래서 비판적으로 보니까 아까 저 장면처럼 주진우 나타났다고 해서 공격하는 이게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근데 문제는 낙곰수 멤버들 있죠. 바로 이제 김어준, 뭐 김용민 이런 분들도 주진우는 배신자다. 옛날부터 주진우는 윤석열, 한동훈하고 친하다. 친검찰이다. 이런 비판이 거리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 멤버끼리도.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주진우 씨가 아마 한동훈, 윤석열 친분 과속에 온 게 아닌가 지지하러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보수 진영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가짜뉴스를 마약 하니까 우리에게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저거야말로 연출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연출은 아니고 이게 저는 주진우 씨가 진짜 이게 친검찰 그래서 이게 아마 응원하러 온 게 아닌가 설마 이게 미행하러 뭐 정보 수집하러 정탐하러 온 것진 않고 이렇게 평가는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침 주진우 씨의 그러니까 이 전력이 뭐 스파이 정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진우 씨는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현직 기자를 떠났지만 아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DNA는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장 이 핫한 정치 현장이 벌어지는 곳에 이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만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앞서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제 지금 같은 거 오늘 지금 성남과 용인에서도 대규모 이렇게 군중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연출되고 동원된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자발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도 이 지금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현장에 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주진우 씨가 문제는 현장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 주진우 씨의 유명세를 알아보고 문제는 저 주진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하는 걸 넘어서 마치 이 현장에 너는 왜 왔니? 여기 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는 식의 일종의 물리력처럼 비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지양돼야 될 하나의 정치 행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용인중앙시장의 현 시각 모습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주진우 씨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김민수 대변인님, 네. 용인 판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용인 분명히 험지죠. 그 가불병정 중에서 지금 이제 뭐 가까운 지역을 빼고는 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민주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용인을 같은 경우는 워낙 험지라서 어떻게 해도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험지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이탄희 의원이 이제 출마를 그 포기한 정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상일 의원 지역구였던 병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에서 이제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취임 이후에 그래도 용인 지역에서 괜찮은 평판을 받고 있고 또 이 용인 시정을 잘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용인 이상일 시장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 저변 확대가 어느 정도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주진우 사건 잠깐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게 이제 주진우
추모라는 이제 이 분을 알아보고 이 시민들이 저렇게 쫓아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좌파 유튜버들이 깨와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좌파나 우파 유튜버들끼리 마주쳤을 때 이렇게 서로 언성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일반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일정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 성남을 누비는 사이 이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재판 때문에 법원으로 갔죠. 한동훈은 현장, 이재명은 법정.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앞으로 몇 번은 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모처럼 법원 입구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깐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뭐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 의원님, 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 여기까지는 팩트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은 이걸 딱하게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의 생각은 쫙 갈리게 될 거예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국민들도 지금 두 갈래로 시선을 볼 겁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뭐 범죄 혐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완전히 판명된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저 장면을 보고 아니 뭐 한 그 이제 본인 부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가지고서 그게 그 재판을 받을 상황이 되느냐? 탄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그 불리함을 제가 보건대는 저런 약간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런 장면에 이제 결국은 중도층이 그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효과가 나타날 텐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두 가지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예.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뭐 거의 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아마 일반 유권자분들은 대부분 지금 판단을 맞췄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게 굳이 뭐 무슨 조작됐거나 아니면 뭐 무슨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뭐 거기보다는 아마 그 범죄 혐의 부분에 관해서는 뭐 입증이 된다는 쪽에 국민들이 그래도 다소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요.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만, 이번 달에만 5번을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갔고요. 다음 주에 한 차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18일 주에 3번이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대표 측이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일정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법원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은 법치의 영역이고 선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 두 개의 영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선거를 하든 뭘 하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저 보십시오. 저게 3월달께 4월달로 갑니다. 위정교사 재판이 4월 1일이에요. 선거 며칠 전입니다. 그다음에 선거법도 2주 간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거 직전에도 재판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미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도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선거 공직선거법은 이제 그 1심이 6개월, 2심 3,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늦어도 이게 너무 늦었고 나머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에 관계없이 재판은 4월 달에도 첫째 주에도 이게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예. 강성배 부위원장님. 예. 이재명 대표 오늘 이례적으로 법원 앞에서 별로 얘기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오늘 이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할 말은 좀 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 이후에 재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양쪽의 지지자들은 팽팽하게 뭐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중도 무당층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는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도 무당층이 매우 피곤해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많은 압수수색과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들어보죠.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은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옆에서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인식은 이재명 대표 수사 이 정도 하고 재판도 이 정도 됐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으니까 중도층에 별로 어떤 다른 메시지가 갈 거다. 별로 크게 이 법적인 문제가 리스크 없다는 메시지가 갈 거다라는 주장을 주셨어요.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네. 아까 여기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만 봐도요. 지금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1심이 6개월, 2, 3심이 각각 3개월 만에 결정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1심조차도 판결이 안 났습니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정말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밖에끔 길어지게끔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 보니 지금 이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동의안이 그 가결될 때도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문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토대로 심판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빠르게도 속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열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 모두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민주당에는 개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천받지 못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불거질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바람풍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 우리 그 이 지금 우화 속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 혀 짧은 훈장 선생이 바람풍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나는 바람풍 하지만 니네들은 꼭 바람풍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우화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니까 지금 돈봉투나 이런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실 공평성과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이 조치들은 일종의 뭐랄까요? 부당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무도함을 자행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어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 중도 무당층까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부분에서는 저는 거기에 좀 갸웃거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보시는 것처럼 45대 41, 41대 45,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는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바뀐 걸로 평가받는 이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아니라 이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거라는 점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자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오차 범위로 붙었다는 그런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역구가 이렇게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전국 순회 유세를 다녀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발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당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하고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제대로 자기 지역구를 챙기질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찌감치 그 확정을 해서 선거운동을 아주 맹렬하게 전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 저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오차범위예요. 그럼 8.8%니까 완벽하게 지금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 이거 이제 지역구를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른바 그 어떤 친명과 친문 또는 비명 간의 그 공천 혼란이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아마 이런 공천 혼란을 좀 수습하는 이런 상황에 그 행보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 저런 일에 대해서 아마 대단히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수습 국면이 그 아마 지나면 곧바로 자기 지역구를 챙기게 되면 또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 갔고 어제는 또 지역 유세를 갔죠. 이런 이재명 대표와 대조적으로 원희룡 후보는 다 그 지역구 유세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돌발 상황도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 후보의 후원 회장인 이천수 씨가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원희룡 캠프의 관계자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무릎으로 가격을 하길래 보통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면 사실 좀 격한 반응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무시를 그냥 왜 그러시냐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또 때리려고 하셔가지고 자리를 피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저는 어떤 남자분이 이천수 씨를 뒤로 좀 잡아 끌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가까이 좀 붙었어요. 신변 보호차. 이제 갖다 댄 건 아니지만 이제 위협하면서 너 딸이랑 아이들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조금 제지를 하고 이해해 주셔라 하고 이제 그분을 보냈었어요. 웃고 넘기시려고는 했는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분을 이제 벌 주겠다 이런 의도로 고발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 싶으신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좀 있다고 봐주시면. 서정 변호사님, 원전장 원 후보 측에 따르면은 폭행뿐만 아니라 가족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선거가 가열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단순하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고 한마디로 근데 이거 선거 테러입니다. 테러.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엄청나게 선거 관계자나 후보자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요. 옛날에 그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궐선거로 계양이 나갔을 때 어떤 이제 그 60대 남성이요. 이재명 대표 오니까 이제 술맛 떨어진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술 마시던 게 양철 있잖아요. 술잔. 예. 이걸 이렇게 던진 거예요. 아. 근데 구속됐습니다. 그걸로 이게 구속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구속된다. 그만큼 이게 선거법에 폭행 협박은 엄격하다. 예. 저런 식으로 이게 무릎을 잡고 그냥 니킥으로 차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음악에 저는 뭐 당연히 구속 사유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덜을 들고 아들 자녀까지 보도게 부모님 마음이 자녀 협박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선거 운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지금 이게 용의자를 체포했다면 빨리 이게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원 후보와 이천수 선수
이전에도요, 한 식당에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안 먹겠다. 아,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무나 드리지 마요. 안녕하세요. 지역을 열심히 돌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데요. 원전 장관과 이천수 씨 오늘도 지역 유세에 또 나섰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두 차례 폭행 협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자고 했는데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이선 선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잘 봤어. 형하고 동생.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후원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천수 씨 욕하고 누가 뭐라 했다고 장모님이랑 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차지한 교수님. 네. 저희가 새해 초부터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 테러 저희가 굉장히 이런 얘기만 나와도 지금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선거 문화 바꿔야 되는데 예. 어떻게 좀 제언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게 저촉된 부분들은 그 지금 딱 행위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이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사실은 이 지금 계양에서 야당 대표와 전직 장관이 지금 뭐 맞붙는 대결 구도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빅매치 지역이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양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좀 이 지역적 자부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당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장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저렇게 폭력을 행사한 분들 중에는 뭐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그러한 식으로 욱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천수 선수가 사실은 이 지금 국가대표 이 스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과거 축구 팬심으로 좋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천수 씨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이천수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때만 해야만 사실은 이 계양이라는 이 지역구가 좀 더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찐명계 후보가요. 본인 표현으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 서울 서대문갑의 청년 후보 오디션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던 비명계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탈락을 통보받고요. 떨어졌던 찐명 후보가 하룻밤 만에 부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대문갑 청년 전략 특구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대상자는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입니다. 기존 서류 심사와 그리고 공개 오디션 거쳐서 3인 후보로 압축됐고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의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갑 여기가 청년 전략 특구거든요. 공개 오디션을 거쳐서 후보 3명을 추렸습니다. 이렇게 5명 후보 중에서 3명을 추렸는데요. 원래 두 번째인 저 성치훈 전 행정관, 저희 정치다도 패널도 자주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떨어졌던 김동아 변호사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제 당에서 설명하기는 사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호인으로서 성치훈 후보가 뭐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어제 오디션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 뭐 변호 과정에서 그 또는 뭐 증언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데 그게 과연 그 한 번 결정했던 일을 번복할 정도로 중대한 일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고 하필이면 또 저렇게 돼서 만약에 성치훈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2인 경선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정진상 씨 변호인을 그 하고 있는 사람으로 채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니까 당내에서조차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일종의 그 의혹에 휩싸이는 그런 경선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뭐 사천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정진상 씨의 변호인을 그 갑작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바꿔서 투입했다는 것은 이 또한 또 다른 사천 논란에 그런 공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번 논란은요. 그저께 있었던 피해 수요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민주당 공천 파동의 주요 장면으로 기록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의결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던 민주당 대변인이 결선 진출자가 바뀐 걸 알지 못하고 나온 듯한 그런 눈치였습니다. 먼저 보시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석시원 후보였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어제 안규백 위원장이 네. 김동아 후보 아니라고 성시훈 후보로 말씀하셨다.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못해봤는데 요 최고위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의결을 했었거든요. 네. 아, 예. 잠시만요. 어제 안규백 위원장께서 발표는 그렇게 결과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같이 보셨습니다만 영상이요. 네. 당직자가 강선우 대변인을 데려가서 따로 뭐 얘기 또 하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됐는데 대변인이 후보가 바뀐 걸 모르고 지금 브리핑 나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략 공간위에서 이 3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 분을 결정하고 성치훈 후보를 포함해서 세 분을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있어서 후보가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바뀐 후보 3인을 최고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변인으로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최고위에 의결이 그렇게 올라왔고 그렇게 의결된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은 그 전에 어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성치훈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아했던 것을 물어봐서 이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쉬운 점이 이런 것들 논란을 애초에서 키우기 전에 그 정도는 소통을 잘해서 특히나 이렇게 착오가 있고 어떤 큰 어떤 의미 있는 결정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서로 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어제 안규백 위원장이 분명히 성치훈 후보가 결선 진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뭐 후보가 바뀌었다는 브리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에는 김동아 변호사 이분이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설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치훈 후보가 3자로 경선에 결정이 됐는데 성치훈 후보 결정에 어떤 안규백 위원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정당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게 큰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략 공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 특히나 청년 전략지구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특히나 성치훈 후보가 제외가 되고 다시 올라왔던 후보가 정진상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대방이 보기에는 우려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위기관리를 어떻게 잘 제대로 원활하게 못했는지 이건 정말로 좀 문제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시고 지금 공천 과정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네. 예, 재심을 못해요. 그런데 한번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성치훈 후보가 결선 진출자야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번복했으면 공표를 해야죠.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민주당의 지금 공천 과정 자체가 얼마나 지금 주먹구구식인지 그리고 공간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한 단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지금 청년 특구로 지정해서 다른 형태도 아니고 오디션의 형태를 띠고 지금 경선을 갈 후보들을 정했던 건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떠한 통보도 없이 대변인도 모를 정도의 밀실 공천이었다. 대변인도 모를 정도의 호떡 공천이었다. 뒤집듯이 했다. 하는 것이 명확한 팩트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 경선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재명의 복심인지까지도 표시를 냈다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김동아 변호사 떨어졌던 사람을 올리면서 정진상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럼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은 아 이재명의 복심이 김동아에게 있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년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드리자 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말 엉망진창 공천이라는 것을 증명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공천을 호떡 공천이다. 또 이렇게 신조어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치훈 후보,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 정치다 패널도 나오기 때문에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승부조작을 당했다.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9시 3분에 안기백 위원장이 전화를 하셔서 후보가 교체되었다라고 통보를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어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건지 이건 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의적인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더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결정이 된 게 뒤집힌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렇죠. 뭐 좀 어떤 느낌이신지를. 그렇습니다. 전략공관위가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재심 절차가 없는 전략공관위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참 무기력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 차정 교수님, 네. 저는 성치훈 후보 얘기 중에 여기가 좀 주목됐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의 대응 방법인데요. 네. 돌연 아침에 탈락을 통보하면서 성치훈 후보가 항의하니까 네, 이의제기 충분히 들었어요 하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3배수 안에 들어간 합격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결정은 공당에서 이러한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지금 뒤집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또 해당 당사자는 정치 인생이 달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이 사실 당사자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것이야말로 공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성치훈 후보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뭐라 합니까? 무기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젊은 정치인이 상당한 현실적 좌절감을 이른다 이 한마디로 지금 대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좀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 성치훈 후보가 왜 제외됐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공식적으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만 저희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짐작하는 부분은 있죠.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미투 사건입니다.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어제 녹색정의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공개 오디션에서도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질문을 했고 성 후보가 해명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진출을 확정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희정 이 재판 문제 이거 그 심사위원들에게는 통과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요. 정의는 데 그 의무입니다. 이 말은 데 정의는 나로함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위증을 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 위원장은 정인으로 이게 채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고 나간 이상은 이게 진실대로 본인의 느낌대로 본대로 경험한 대로 이게 진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증을 했으면 위증으로 고소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정인 나가서 자기가 본대로 느낌대로 증언한 거 아닙니까? 실제 성폭행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실제 그 성치훈 위원장이 항변하듯이 2차 가해로 이게 수백 명이 고소됐지만 본인은 한 번도 고소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의무인 증언을 가지고 위증도 아닌데 마치 이게 배제하는 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이걸 이게 미리 알았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 오디션 기회까지 주고 3등 안에 들었는데 탈락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3위 안에 들었으면 성치훈 떨어뜨렸을까요? 저는 안 떨어뜨리다 봅니다. 어떻게든 제가 여기 여러 변호사한테 듣기로 김동아 변호사가 가장 이게 이재명 정지상에 사이는 핵심 변호사예요. 이분이 경력을 보세요. 계속 민주당에서 직책을 맡아오면서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김동아 변호사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 위원장을 저는 희생양으로 자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저는 이 성치훈 부의장의 법적 증언이 2차 가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오디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뒤에 결선 진출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강서피 부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지금 본질이요. 지금 뭐 성치훈 후보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2차 가해자냐 아니냐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디션 중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또 나온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외부에서 이 결정을 두고 반대라든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공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공당으로서 어떤 결정에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치훈 후보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발표하고 공표하는 이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2차 가해가 문제라면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이분들은 왜 공천 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요. 남인순 의원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차재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2차 가해를 문제라서 공천을 결선 진출을 뒤집을 정도였으면 이분들 지금 전략 공천,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결국 뭐 지금 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차이 뭐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지금 뭐 이 남인순 의원이 사실 피해 호소인 그 이야기할 때부터 당시에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강한 비판들이 제기가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갖고 후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들쭉날쭉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 공천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혁신적인 공천이 되었다고 하는 민주당의 설명을
상당히 무식해 하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지금 뭐 사실은 이 지금 하민은 의원은 고민정 의원이나 그러니까 남인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 상당히 좀 핵심적인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댈 수 없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성치훈 이 지금 그 이 후보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 퇴장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또 보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젊은 정치인들의 기가 상당히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 논란은 성춘 후보 대신 살아난 인물이 김동화 후보에서 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김동화 후보가 찐명으로서 어떤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장에 이재명 대표 언급됐어요. 정진상 씨가 대장동 일당한테 돈 받은 거 입증할 물증으로 추정되는 거 나왔나요? 저희가 당에도 여쭤봤는데 현장을 제일 잘 아신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거는 안 나왔고요. 객관적인 게 안 나왔던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얘기 나눈 혹시 대화 기록이나 그런 게 나온 건가요?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찐명이어서 특혜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딱 잘라서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당초 만약에 말씀하신 뭐 누구 변호사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2인 경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김동아 후보를 올린 이유가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정 변호사님, 방금 기자가 질문했지만 아니 그러면 성친 후보가 문제라면 제치고 배제하고 2인 경선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도 썩 그렇게 확실하게 시원한 대답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 위원장의 발언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 봐요. 어제요. 현장의 오디션은 직접 이렇게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채점 평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점수에 따라서 3명을 한 거고 이걸 최고위에서 이제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김동아 변호사 밀어주고 싶어도 어제 현장에서는 점수 조작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안 위원장이 저 해명은 설명이 안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동아 변호사가 얼마 전까지 이제 그 평택 갑의 경선의 후보까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 사설에서 왜 이재명 정진상 김용 변호사가 6명이나 되느냐 이런 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평택 갑의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선당 후사로 출마한 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게 서대문에 내통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왜 평택갑을 결선까지 경선에 갔는데 갑자기 사퇴할까? 그리고 사퇴하고 서대문갑에 이게 오는 과정이 뭐가 이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당우사로 사퇴했으면 출마 안 해야 되는데 서대문갑에 온 게 그래서 저는 당에서 어떻게든 이게 김동아 변호사를 배려하기 위한 처음부터 이게 기획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김동아 후보의 입장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아 돌아온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재명과 함께할 동지를 원하시면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에게 몰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 이런 공천 논란에 대해서 안규백 위원장 또 연꽃에 비유해서 논란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역사 전통을 비춰볼 때 감동이 있는 서사적인 그런 공천이 아닌가. 연꽃은 오물에서 피지만은 밑에 물은 굉장히 시궁창 물고 더럽지만은 마지막 피는 연꽃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성친 부의장에게 탈락을 통보했던 안규백 위원장 민주당의 공천은 감동이 있는 서사적 공천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본인이 전략공관위원장이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뭐 스스로 그 나쁜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감동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권자들을 감동시켜야 그 본인들의 공천이 그 이제 그 정당하다 뭐 하는 걸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일부 빼놓고서는 자 지금 이렇게 그 뒤집힌 그것도 정진상의 변호인으로 뒤집히게 된 이런 그 이유가 과연 여기에서 무슨 감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무슨 스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과정이 뭐 아까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안규백 위원장이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 그 엄습한 국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을 해놓고 지금 연권론을 펴고 있으니 글쎄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민주당은 혁신 공천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공방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와 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저 당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용의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지는 친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제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박광온 의원이 탈락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박 의원을 꺾은 사람이 바로 친명계 김준혁 후보인데 이분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신가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입니다. 생가 자리 그 앞에 200년 넘은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게 아닌가?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재명의 노래는 정조의 편지 쓴 저자입니다. 그러게 제가 봤을 때 재밌게 봤을 때 예. 김인수 대변인님, 자 정조 얘기 나왔군요. 200년 넘는 소나무가 그 기운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위 유튜브에서 이제 나 친명이다라는 인증을 했고 결국 경선까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공천 시스템이 이게 시스템 하는데 이재명판 사천 시스템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조위까지 비유하면서 숱한 범죄 혐의자 전과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금 개혁의 아이콘처럼 만든 것은 그야말로 호유망국이다 이게. 주변에 진짜 아첨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라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재명 대표 자체가 지금의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민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치윤이나 고민정, 남인주 이런 지금 공천 과정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하는 행동들인데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저변에 지금 이런 김준혁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천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 끝까지 지켜보시고 정말로 맞는 판단을 4월 10일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준혁 후보요. 2021년 그러니까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이던 때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그런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잔잔한 톤으로 나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 얘기할 때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진정성을 몰랐었구나. 이런 깡촌에서 홀로 노력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거에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네. 이분 정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십니다. 한신대 교수시고 정조가 이제 수원 화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원에 출마하시는 또 그런 분이기도 한데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김준혁 교수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과 어떤 맞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개혁의 군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당 대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저렇게 칭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그 이하도 저는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전에 좀 민주당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자, 전과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요. 이번에 특별사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요. 특별사면 받았거든요. 근데 다들 사정기관에 계셨던 분이에요. 국정원, 검사, 경찰 다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하셨고 경찰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셨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조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별 사면을 다 받아가지고 공천이 되셨습니다. 단수도 있고 경선을 거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공천해놓고서 뭐 저희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전과자, 범죄자 공천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계파 갈등이 극해달했던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친명계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비명계 후보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안산갑에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겨냥해서 친명계 양문석 후보가 이 발언을 해서 당 내에서도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계속 안으로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수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표밭들이에요.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그 지역구에서 당내의 그 해코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내에서 가장 악랄한 수박을 퇴치하고 척결하는 데를 내 그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가장 악랄한 것처럼 보여요. 뭐 한 5명 중에 이제 한 명 정도를 택할 건데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양문석 후보 지금 보신 분인데 이 수박 발언으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의 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설명이 비명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적인 인종적인 그 혐오를 하는 발언 이런 것이 헤이스피치에 들어가는데 수업을 견다는 것이 과연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이 쓰지 않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수박 깨뜨리러 간다 이 발언이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의 혐오 발언은 인지 아닌지 판단 안 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전직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학자, 그중에서도 상당히 성향상으로는 개혁적인 지향을 가지신 분인데 사실은 이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적 혐오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가 되고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다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지나쳐서 사실은 어떻게 또 이 지금 당내의 경선이잖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저런 이야기들이야말로 대표적인 혐오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양문석 이 지금 그 후보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징계를 했는데 징계 수위가요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정당에 몸 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기 총선 뭐 다음 선거에 저희 자격을 박탈하는 그 정도의 엄한 중계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 수박 척결에 대한 이 비판이
사실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린지, 이런 부분들이 왜 바뀌었는지 이거는 공당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설명을 해야 될 가장 책임자가 바로 공관위원장인데, 공관위원장의 설명 자체가 기존의 정치학자에서 보여주는 그 행태하고는 전혀 다른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수박이라고 공격받은 비명계 의원들, 이분들 피해자입니다. 이분들은 임혁백 위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던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그동안 말을 좀 아껴오다가 경기 하남갑의 공천을 확정 지은 뒤에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서울 동작으로 안 갔느냐, 이런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보냈다? 이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1월 한 중후반쯤에는 네. 제가 한 당의 조사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네네. 직접 뭐 보지는 당의 조사니까 그게 보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듣기로는 저에게 이제 동작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장관님이요? 이제 네네 예, 하셨는데 민주당의 공천이 좀 시끄러워지면서 많이 좀 정당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건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당에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인물끼리 부딪혀가지고 실컷 까십거리나 제공하고 뭐 외모 경쟁한다 이렇게 정치 까십거리만 자꾸 생산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묵묵하게 동의를 했죠. 서 변호사님, 지금 추 전 장관이 경기 하남갑에 공천받았기 때문에 지금 막 얘기한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 원래는 좀 규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공표 못하는 저 여론조사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의 그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가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게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게 그 허위사실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당이 보안이 있는 게 추 장관한테 전달해 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근데 12%나 앞서고 있었다? 이것도 이게 다른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요. 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12% 본인이 앞서다가 갑자기 공천 갈등이 생기니까 져버렸다? 이 정도로 이게 공천 갈등이 한 뭐 몇십, 20%에서 좌우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 추 장관이에요. 저 여론조사의 출처를 제대로 이게 밝히지 못한다면 아마 이게 다른 분이 고소했을 때 상당히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이게 들은 이야기로 뭐 앞서고 있더라 이런 게 해명이 안 되고 아마 구체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밝히지 못한다면 입장 책임은 추 장관한테 있다. 이래 보입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 자신을 포함한 여성 3인방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당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좀 드러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분을 일컬어서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수식어 마음에 드십니까?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왔고 또 앞으로 해결해달라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평소 하는 거 보니까 추미애만큼만 좀 싸워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친문 비명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친명계가 압승하는 그런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공천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제대로 그 심판하고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이제 그런 시대를 연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 일이었다, 대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 이런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사실과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올해 그 보좌 또는 보조를 했던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등판을 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 의원님,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시각과 완벽하게 똑같은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는 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이.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언론에서 모든 언론에서 뭐 사천 논란 뭐 심지어는 뭐 경향신문 같은 데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칼럼이 등장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천혁명이라고 지금 치켜세우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전직 대표조차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칭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사당의 증거지 뭐 다른 뭘 사당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정성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지금 현재의 이 공천이 과연 혁명적인 공천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본인이 저런 발언을 했으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도 하남갑 유권자들의 아마 그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조국혁신당의 입당 모습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총선 조국혁신당은 임진왜란 승리에 규두보였던 진주성입니다. 조국 대표는 신군부 쿠데타에 비견될 검난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윤석열 일당에게 온 가족이 드륵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 또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생이 결단하는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입당으로 조국혁신당은 원내정당이 됐습니다. 엊그제 이 조국혁신당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빗대서 12척의 배, 12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우스꽝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양측 공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좀 빵 터졌어요. 고위공직자의 범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치사스러운 범죄가 있나요? 자기 자녀 그 추천서 스스로 위조하고 직접 그리고 뭐 감찰무마 이런 거로 이미 2심까지 저 유죄가 나온 분이 스스로가 이순신이래. 저는 아주 저 충격적으로 민망한 저 장면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선 되게 민망하고 100번 양보해서 진짜 억울하시면 대법원 판결까지 좀 기다렸다 정치하셔요. 정치하시고 싶으시면. 김민수 대변인님. 네네.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등장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TV가 아니면 화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온 국민이 지금 이런 상황 화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재심에서 실형 판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 가야요. 3%만 무죄가 됩니다. 네, 100명 중에 97명은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네, 지금 이런 자가 지금 창당을 했다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스스로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순신의 스스로를 비교한다?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같이 화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를 같이 부채질하는 사람들 옆에서 12척의 배를 달라고요. 정신 나가도 이렇게까지 정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통계를 잘못 네. 인용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전체가 무죄 확률이 3%고 그런데 네. 1심, 2심에 유죄가 놓은 분이 대부분에 파괴되는 건 거의 0.00일 보면 돼요. 예. 우리 김 대변인님 개인 말씀 발언이십니다만은 표현이 좀 과한 네. 부분은 예, 좀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 이런 소위 몰빵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마지막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빵을 양손 가득 든 그런 모습을 노출시켜서 몰빵 시그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건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110주년 한팔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몰빵론을 띄울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보시면 비례대표 정당에서 어느 당을 투표할 거냐?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7%인데 조국신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조국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비례정당 찍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최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비명계, 그 중에서도 이제 친문계에 대한 공천 그 배제 뭐 이런 것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이런 걸 너무 오래 끌면서 이제 아,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하고는 좀 멀어졌구나 뭐 이런 그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가 아닌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친문 또는 비문, 비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조국혁신당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지금 결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